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하우스 이중 사이에 쑥이 났습니다. 이 쑥은 굉장히 뿌리도 왕성하고 한 포기가 생기면 자꾸 옆으로 퍼져서 엄청 크게 됩니다. 근데 이 쑥은 또 봄에 새싹이 나올 때 뜯어서 쑥떡도 해먹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쑥이 자라면서 이 진딧물이 안 꼈으면 잘 클 쑥이 지금 이렇게 노란 떡잎이 돼가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잎 꼬갱이는 쭈글쭈글하고 아주 형편없이 지금 보기가 싫습니다. 지금 가까이 보시면 이 진딧물이 지금 엄청 껴가지고 이 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잎 앞면 뒷면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이 쑥이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쭈글거리면서 전혀 크지를 못하고 지금 이제 생육이 거의 멈춘 상태로 이제 속고갱이도 잘 못 나오고 이파리는 제 떡잎이 돼가면서 이렇게 누가 보면 꼭 말라 죽는 것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진딧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모든 농작물이 진딧물은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 꼬치에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참깨에 심을 때도 좀 좋아하고 또 도마도모에도 진드물이 좋아하고 가지에도 좋아하고 뭐 오이무라든지 하여간 모든 농작물에 진드물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 진드물은 이제 작물을 파종해서 이제 발아지서 크는 과정에서도 꼭 이 밭둑이나 이 풀에서 날라와 가지고 잎 뒷면에 이제 기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알이 부화가 돼 가지고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엄청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농작물에 이런 진드물이 붙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걸리면 모든 농작물은 이파리가 얇아지고 노래지고 쭈글거리고 또 과도 잘 빠지질 못하고 작게 빠지고 틀어지고 또 색깔도 약간 노릇스름한 색깔로 변하게 되고 아주 농작물에 지장이 많습니다. 그래서 고추 심으실 때도 반드시 비닐 멀칭 속에 노타리 칠 때 진딧물 잎재를 꼭 뿌리셔서 두둑을 꾸미시고 멀칭을 하시고 심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쑥이 굉장히 왕성하게 잘 크는데도 이렇게 진딧물이 붙으니까 이렇게 맥을 못 추고 노랗게 떡잎이 되고 오글거리고 못 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진딧물이 없는 쑥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파리도 쪼글거리지 않고 잘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진딧물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. 쑥 내 향기도 굉장히 좋고 지금 파릇파릇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진딧물이 없는 쑥은 아주 이파리도 깨끗하고 이파리도 초록색이고 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도 내내 하우스 이중 안인데 여기는 진딧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쑥이 잘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추도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칼라병 원인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추도 작게 열리고 또 바이러스가 걸리면 고추도 틀어지고 여러가지 나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진딧물 잎재를 넣으시고 고추를 심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모르셔서 안 넣으신 분들은 좀 그 판에다라도 좀 뿌려서 심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쑥이 자라고 있는데 진딧물이 없이 쑥이 크니까 아주 깨끗하게 쑥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다 키우는 거는 이제 일부러 심은 게 아니고 하우스 질 때 가생에 이제 그 쑥이 나가지고 이제 키우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끔씩 잘라다가 이제 토끼도 주고 그러면 또 잘 먹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하우스에 물 주다가 이 진딧물이 많이 낀 쑥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리고 쪼글쪼글하고 죽어가는 과정이고 진딧물이 안 낀 쑥은 이렇게
초록색으로 깨끗하게 잘 커서 여러분께 농사 지시면서 진딧물이 많은 피해를 주니까 입자를 뿌리시던지 아니면 생기기 전에 진딧물을 꼭 예방 차원에서 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고 또 작물이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농사 짓는데 농사가 잘 되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